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영준입니다. 자, 이 코너를 짚고 넘어가사라고 했는데요. 짚어보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지 말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이론들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자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보행기 참사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비가 부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가녀린 다리, 그 날개가 연약한 그 나비가 그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마침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고치의 일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이 나비가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다리와 날개에 힘이 생성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완전 변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나비를 죽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결과가 나빴으니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한 결과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죽게 만드는 일을 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할 시기가 있고 완전히 발을 빼야 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안아주고 지원해줘야 될 그 시기에 도와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라는 학대가 되고 또 완전히 발을 빼야 될 시기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도와준답시고 눌러 있으면 아이의 자생 능력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완벽한 엄마를 꿈꾸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었고요.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지체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들은 피해망상 우울 자살 위험이 많아서 분열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딸도 불안지수가 너무 높아서 바깥세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엄마는 나중에야 자신이 바로 이네이블러 엄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네이블러란 도와준다면서 결과적으로 다 망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한 첫 번째 탄생에는 정말 완벽한 엄마였을지 몰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분리 독립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작업인 2차 탄생의 과정에서 즉 발을 빼야 될 시점에서 발을 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네이블러 엄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행기 참사인데요. 몇 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한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지칭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 신입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엎어지면 얼굴을 다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엎어지면 손이 먼저 나가든지 팔꿈치가 먼저 나가든지 그래서 손이나 팔꿈치는 다칠지라도 머리는 다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머리를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가끔씩 철봉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얼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달리다가 걷다가 엎어지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얼굴을 다칠 만한 일은 아닌데 이 아이들이 왜 얼굴을 다쳤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마를 다친, 얼굴을 다친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았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다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보행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행기를 빨리 태웠던 아이들일수록 얼굴을 많이 다쳤고, 나중에 걷기 시작할 때쯤 보행기를 태웠던 자녀, 그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는 그저 누워서 찢지 먹고 자는 게 최고로 좋은 아기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누워있던 아기가 몸을 뒤집습니다. 이 뒤집은 아이는 조금 있으면 기기 시작을 하죠. 자, 기기 시작한 아이는 조금 있으면 직립을 시도하고, 직립을 한 아이는 이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쭉 올라가는데요. 이 누워있던 아기가 뒤집는 것도 수많은 이 근육을 써야 되는 거고, 또 기던 아이가 직립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 넘어져야 됩니다. 직립을 했더라도 걷기 위해서는 또 수천 번을 넘어져야 되는데, 자, 그렇게 직립하는 과정, 걸어가는 그 보행의 과정에서 수천 번 넘어지게 되면 아이는 소근육과 반사신경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 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반사신경과 소근육이 발달되어야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손이 먼저 나가서 머리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일찍 보행기를 태운 아이들은 이 반사신경과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손이 딱 닿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보행기 이후에 5세에서 7세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어릴 때의 운동이 성품과 리더십 그리고 학습 능력은 물론 자기 통제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기적의 유치원이란 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책으로 본게 아니라 이 방송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용이 다 남아 있는데요. 이 유치원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아, 남녀 구분 없이 우통을 벗기고 2.5km를 뛰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뛰는데요. 그 일정 코스를 지나게 되면 원장 선생님 옆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기도 하고, 뭐 아이들은 그렇게 또 재미있어 하죠.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고, 수영장에서 넘어지는 어떤 체험도 하고, 그리고 진흙 구덩이에서 흙 속에서 노는 경험도 합니다. 이 3년의 커리큘럼 가운데 일본에서 제일 높다는 후지산 정상 등반 과정도 있고요. 어른들도 힘들어한다는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할 것 같지만 능숙하게 잘 해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운동을 많이 했던 그 아이들, 그 과정을 잘 거쳤던 아이들은 리더십도 뛰어났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학업 성적도 월등히 뛰어났고, 평발이 있던 아이는 평발도 고쳤고, 편식이 심했던 아이는 편식도 고쳤고, 아토피아와 같은 현대 문명병이 있었던 아이들도 질병도 다 고쳤다는 사실이죠. 한때 아침 구보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성취도가 떨어지고 집중도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최근에 뇌과학에서 이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건데,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영교시 체육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릴 때부터 자생적 능력을 키워 주었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주도적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한국의 부모는 과잉 부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 초중고 자녀들의 부모들의 극성 정말 대단하지요. 도시마다 학원 가를 가보면 그밤 시간에는 자기 자식들 데리러 오는 부모들의 자가용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생 자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아이는 집에서 잠더 자고 나오라고 부모가 새벽같이 가서 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잡아주는 도서관 맘까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이런 부모들은 이네이블러로서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과잉 사랑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종속된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또 내가 집착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상대방도 죽이게 되고 나도 죽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혹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메일 걸러 부모는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